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해서 봄이 야생화에 나와봤습니다. 왔더니 시클라멘이라는 친구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원래 이 친구들이 보면은 이제 그한 18, 15cm 분 정도에서 크기도 한 30cm, 25cm 정도 이런 식으로 자라는 친구들인데 그 야생화 이제 여기 봄이 야생화 사장님께서 이거 시클라멘을 야생화 흙에다가 키워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오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작은 친구들로 자라고 있어서 사장님한테 그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오늘은 화분갈이 하는 법을 직접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안에 이 친구가 지금 여름잠을 자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에 꽃대도 이렇게 하얗게 자리 잡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크기가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한 15cm 정도 분하고 꽃 전체 크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묵은둥이들이 원래 이제 작게 자라긴 합니다만은 시클라멘 종류도 이런 식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우리 사장님 모시고 제가 이제 촬영한답시고 분갈이 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봤습니다. 같이 잠깐 영상 같이 올려드려 볼게요. 자, 지금 분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에 앞서 봄이 야생화 사장님 손을 소개하겠습니다. 얼굴은 차마 이제 더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나오신다는데 지금 봐도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반갑습니다. 네. 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앞에 그거 자구가 지금 보통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흙이 지금 이게 뭐라고 그러죠? 상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 하원에서 심어진 흙을 그 야생화 키우는 쪽에서는 이걸 전부 털어내시더라고요. 흙 터는 모습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방향을 제가 바꿔서 왔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상토나 이제 이그 심어져 있는 흙을 깨끗이 털어내고, 일단 여기 야생화는 물을 주면은 이제 그이 자체가, 배수 자체가 쏙쏙 빠져나가서 더 이상 이제 안에서 머물지 않게끔 공기 순환이 잘 돼야만 이제 뿌리 이제 이 성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 흙에 야생화 흙에 심을 때는 기존의 분해 흙을 이렇게 깨끗이 다 털어내서 심는 것 같아요. 잎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죠. 이제 농원에서 이제 건강한 아이들 데려와서 한번 식재를 하는 걸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클라멘 키우시다 보면 잎이 워낙 이제 이 무늬도 예쁘고 싱싱하고 보기에도 뭐 생동감 있어서 이제 무늬도 보고 하고 해서 이파리를 기준으로 이제 시클라멘은 많이 키우시는데 일단 야생화 이제 흙에 심을 때 이제 이거를 약간 어느 정도 자구에서 가의 잎들은 좀 떼어내고 간촐하게 정리를 해서 심어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화분 식재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바닥에 굵은 마사토로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저곡토, 녹소토, 마사토 소립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는 흙을 이용해서 지금 이게 한 크기가 꽃 크기만은 꽃대 크기는 한 20cm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좀커 보이긴 합니다. 화면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식재가 됐는데요. 야생화 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이 시클라멘이 지금 9월, 10월부터 꽃이 펴가지고 내년 3월까지 이제 피고 지고 하다 여름잠을 자고 또 내년 가을에 이렇게 순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심어진 거를
꽃을 보시고 잎도 보시고 이제 좀 이렇게 시든잎 떼어내시면서 내년 3월까지는 이제 이 상태로 키우시다가 이제 여름 이제 휴면기 지나고 이제 내년 가을이 되면 이제 벌써 이게 1년 묵은둥이가 되죠. 그러면 아까 그 친구들처럼 작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필이 이제 이렇게 야생화 흙에다가 심으실 때는 알갱이 비료나 이게 가을에 한 번씩도 주고 이게 녹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얹어 주시면 이게 몇 달 동안은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야생화 흙이 이제 보시기에는 이렇게 돌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보습 효과가 별로 떨어지지 않나 해서 이제 한여름 외에는 거의 이렇게 한 번씩 물을 주면 이제 2, 3일 이상은 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클라멘 같이 뿌리가 이렇게 습도에 약한 친구들은 이게 약간 시든 느낌이 들 때까지 물을 좀 인색하게 주지 않고 키워도 오히려 이제 녹여서 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좀 더 나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고 예쁜 친구들을 이제 작게 키워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도시생활의 좁은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방금처럼 저렇게 큰 친구가 1년 묵은둥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너무 앙증맞게 이런 식으로 자리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이 자구를 관리를 하실 때도 거의 이제 분해 이 상태로 야생화 흙에 이렇게 심겨진 상태로 뭐 거의 잊어버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휴면기 때는 거의 이제 그 수분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고 있다가 거의 말라서 어찌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물 한 번씩 주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도 충분히 얘네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잎도 즐기시고 꽃도 즐기시고 크게 크게 키우셔도 되지만 이렇게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이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봄이 야생화 사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려요. 화분갈이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관리하시면서 바쁜 와중에 도와주셨습니다. 봄이 야생화에 놀러 오세요.